배짱어 와요예. 가을이 왔음을 알리듯 들판에선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벌써 노래졌네요. 대변인,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논으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네, 흰다리 새우 양식장을 가는데요. 네. 흰다리 새우 양식장에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또 우리의 또 그렇죠. 일 잘하는 일꾼, 네. 수산물의 일꾼. 일손이 필요할 때는 불러주세요. 해리포터 도와줘요. 그죠. 이야, 보십시오. 여름 와. 끝자락부터 가을까지 딱 한 철이 차 마시기에 더 귀한 새우. 은빛 동롱하게 살이 통통 오른 새우. 보고 가세요. 찾았다, 저기 있다. 가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반짝 손님 새우를 찾아 나선 길. 양식장에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차가 2,000평 부지에서 쉴새 없이 돌아가고 수면 위에선 새우가 발딱발딱 뛰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 새우 양식장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저 해리포터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게.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러지 않아도 일손이 많이 부족했는데 네네. 또 이렇게 직접 또 제 어려운 그 양호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식장은 이 해리포터가 접수한다. 본격적으로 일손 보탤 준비 완료. 뱃살이 이게 단점인데 네. 옛날에는 여기가 여기가 염전이었어요. 아, 염전이었다가 이제 논으로다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논으로다가 했는데 네. 지하 안반 해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 궁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그 새우를 키우게 됩니다. 진짜 어디서 바닷물을 끌어오는지. 짜다. 진짜 짜네요. 맛을 봤어요? 저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오늘 우리의 손발이 되어줄 낡은 나룻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러 갑니다. 출발. 오, 그대 노조. 네, 오늘은 배가 단촐한데요. 네. 어디야, 지하차. 어디야, 지하차. 어디야, 차. 노래라도 잘했대. 네, 노는 안 젖고 노래를 네. 하시고. 네, 좋습니다. 오붓하게 앉아서 노르셨는데. 아, 이거 웬 갈매기 소리인가요? 네, 이쪽 그물 내리는 거죠? 노조는 소리요? 1차로 할 일은 바로 그물 내리는 작업. 새우가 지나가다가 걸리는 예. 그물 타고 아 걸리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듯 봄에 치어들을 뿌리면 여름을 나면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고 합니다. 아. 여기 지금 새우가 얼마나 들어 있어요? 여기 대체 40만 토 있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35만 토 정도 있다고 합니다. 40만 마리요? 이제 쳐놓은 그물에 새우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오, 생선이 아니지, 새우들이지. 오, 새우도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럼요. 아니, 그물을 치고 이제 슬슬 그물을 털어보는데요. 와, 자, 네, 과연? 야, 우와! 언제 만나? 여기다 두나요? 네. 우와! 드디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올랐습니다. 정말? 와, 너무 많이 잡혔다. 와, 대박. 와, 이야!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와, 아, 힘 보세요, 힘. 이야, 힘 좋다 이놈들. 와, 굉장히 훌륭하네요. 또 잘 뛴다. 긴 수염과 굽은 허리 탓에 바다의 노인, 회로라는 별명이 붙은 흰다리 새우는 이름처럼 다리가 하얗고 살집이 튼실합니다. 꼬리도 너무 예쁘네요. 여기 바로 흰다리 새우입니다. 아, 출하 시기가 이제 참 됐어요. 아, 그래서 26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출하가 될 겁니다. 대하고 흰다리 새우의 그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흰다리 새우는 수염이 좀 짧고 네. 대하는 좀 길고. 아하. 흰다리 새우는 머리 쪽 뿔이 코끝을 넘지 않는 반면 대하는 뿔이 코끝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통 안에 있는 저 새우들 좀 보십시오. 와, 점프 실력이 아주 끝내주죠.
높이뛰기 선수들이에요. 와, 엄청나게 잡았네요. 새우들이 아주 싱싱하게 살아 숨쉬고 있죠. 이번에는 새우 양식장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 새우들이 호흡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네,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용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 2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네. 폐사까지도 날 수 있어요. 차려 주기 전 네. 항상 이걸 체크하고 네. 이게 너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네. 미생물을 넣거나 네. 또 사료를 과다하게 넣었을 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일손이 늘 부족하고 힘드니까 네네. 아직 힘이 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은 하루에 5시간 자고 일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힘들다는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새우 먹이. 아, 새우 먹이에요 이게? 새우 밥이구나. 네. 거기다가 요 기계는 또 얼마나 무겁던지. 우와, 무겁네요. 다치시겠어요. 이거 다 쓴 건데 좀 무겁다라고. 우와. 이곳에서는 항생제나 살충제 없이 네. 미생물을 비합한 사료를 메고 다니면서 분무기처럼 뿌리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신기하고 심지어 재밌기까지 했었는데 네. 무거운 건 둘째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인가요? 아니, 이거 뿌리는데 뭐 이 가루가 다 날라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갑시다. 마무리하려면 이제 저기 예. 배청소도 좀 하고. 예. 그런데 낡은 노가 갑자기 이상했어요. 이것도 부러졌어. 누가 부러졌어? 어떡하지? 어떡하기는요. 고쳤으면 되죠. 아, 근데 왜 자꾸 내가 타면 꼭 문제가 생기는지. 5천원 와가지고 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속을 시켜가지고 일도 못 시키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지난주 참소 라편 기억나시죠? 선장님,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연기 난다고. 아, 연기 나서. 아, 그때 고장났어, 진짜. 네. 다행히 지인분의 도움으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리, 네, 곱수리 했군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설상가상, 배에 물까지 차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오, 가라앉으면 어떡해요. 물을 퍼낸 뒤에야 3차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3차 작업은 뿌려놓은 금을 정리하기. 네, 배가 낡긴 낡았어요. 그물까지 정리 완료하면 오늘의 일과 끝. 오늘 고생하셨는데 네. 오늘 신다리 새우 맛 보고 가셔야 되겠죠? 아유, 맞아요. 네. 아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다리 새우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때깔부터 물오른 즉석 새우찜이 오늘의 현장 요리 그 첫 번째입니다. 네. 마음은 좀 아프지만 빨갛게 익은 모습이 정말 먹음직스럽죠? 바로 새우 찌는 그윽한 향기가 네. 온 동네에 퍼졌는지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이들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봤어. 그 파란 2kg. 뛰어났으니까 2kg 다시 떼내서. 예. 새우 잘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세요? 아, 여기 소문 났잖아요. 아, 오늘 근데 아버님이 제일 처음 오신 손님이잖아요. 예, 저기 그 무공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예, 친환경. 친환경 무공해. 예. 이거 저기 항생제 안 쓴 거. 예. 그 해년마다 드시는 거예요? 아, 그거 좋아해요. 나. 작년에도 드셔보셨죠? 몇 번 일년에 몇 번. 아. 아, 맛있다. 여기 손님 오시면 또 오셨네, 손님. 아, 어서 새우 판매하시는 거요? 아, 저. 여매장님은 어디 가시고? 여기. 아, 옷들이 다 비슷하세요. 파랗게. 잘하네, 아주. 아, 시시케는 분이. 아, 먹을 때 그냥 딱 맛대 그냥 먹어야 되는. 이거 원래 이거. 아, 그렇게 다 먹어요. 아, 껍질까지 먹는 진정한 미식가십니다. 아, 이런 거는 또 우리 해리포터가 안 따라할 수 없죠. 저도 껍질까지 통째로 먹어봤는데요. 예. 바삭바삭하고 미래약 10조각까지 다. 그렇죠. 나 수염 났어, 수염. 와, 진짜 맛있네요. 해마다 새우철이면 즐겨찾는 별미죠. 오늘의 현장 요리 두 번째는 흰다리 새우라면.
싱싱한 새우를 넣어서 그런지 익혀도 정말 탱글탱글하더라고요. 맛있는데? 맛있다고. 완전 맛있어. 라면 먹고 새우 먹고 이거 시중한 새우라면 아니겠어요? 다시 기가 막히죠? 네. 와, 이거 이래고 나서 이렇게 새우라면 한번 끓여서 먹으면 그날 피로가 싹 풀려.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라면. 잘 먹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또 맛있는 새우도 이렇게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머리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 예. 덕분에 오늘 그 큰 힘이 됐고 예. 아, 다행이네요. 아주 고마웠습니다. 아유 저도 고맙습니다. 아, 이게 새우 맛있게 드셨다니까 더 좋고 홍보도 기가 막히게 되었구만. 예. 요즘 유행한 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오늘 해리포터가 온 것은 평택의 증명새우. 해삼 아니고 멍게 아니고 바지락 아니고 은다리 새우. 좋습니다. 새우 맛있습니다. 새우 감사합니다. 네. 작전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어리공원에 평택의 진행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네. 아우, 기억이 날 것도 같아요. 지금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운 어부의 선물. 여러분, 흰다리 새우 하세요.